네, 여러분, 김성기 선생님의 바다새 TV 구독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와, 고마워.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초대가수 순서, 뭐 예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가수가 아닐까요? 장구의 신이자 대한민국 트롯 대세입니다. 바로 박서진 군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네,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신 박서진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박서진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런 대세인 박서진 군이 김성기 송투게더 유튜브에 함께 줬다는 아이고, 것만으로도 아이고. 그 정말로 큰 오늘 추억거리가 될것 아이고, 제가 같아요. 더 영광이죠.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고. 중간중간 제가 서진 군에게 이렇게 또 말을 네. 약간 좀 존칭을 안 쓰더라도, 편하게 하셔도 좋아요. 근데 워낙 그 찐팬님들이 네네. 대단하신 분들이 사랑해요! 저도 내성적이고, 또 서진 군도 내성적이고, 얘기를 걸면은 단답형 아니야? 거의 대부분 단답형으로 하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씩 길게 말하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서진 군밥 먹었어요? 그러면은 네라고 해줄 텐데. 네야. 저도 그래요. 누가 뭐 물어보면은요, 밥 먹었어요? 이러면 네.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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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리아님. 네. 예. 아이고. 와우, 테스형 서진군. 100점. 예. 감사합니다. 세기 100이 3개니까 300점이네, 300점. 아이고. 예. 자,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슈퍼챗 시작한 지도 사실, 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와,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네.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저도 쑥스러워가지고. 그게 안 그런 게안 되더라고요. 되지. 네. 남들은 너무 막 앞구르기, 뒷구르기하고 옆구르기까지 하면서 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맞아, 맞아. 저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와, 고마워. 전국 방방곡곡 10월달이면 행사를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10월달이면 안 쉬고 일을 했었는데 작년 걸 봤어요. 너무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안 쉬고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거를 보니 그래도 일이 좀 잡혀가지고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두개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어?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하면서 쉬고 집도 정리도 하고 삼천포도 고향집에 가 있다가 또 지겨움에 올라왔다가 집이 삼천포예요? 네네. 삼천포가 본가고 지금은 서울에 있고요. 혼자 자취하고 있습니다. 자취하고 있고. 네네. 무시 마라. 이 노래를 박서진 군이 작사 작곡했어요? 작곡에만 참여를 하고 작사는 또 다른 분이 작사를 해주셨어요. 싱어송라이터네. 네. 그리고 요즘 저작권 좀 나오겠는데? 저작권 세달 하니까 한 7만 원 정도 세 나오더라고요. 달 정도 되니까 7만 원 정도. 근데 이것도 작으면 작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모를 돈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생각도 안한 돈이 딱 통장에 꼽히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 소소한 행복. 소소한 행복에 소소한 행복. 네네. 작곡 공부를 또 따로 했었어요? 공부는 따로 못해. 사성학이나 그런 건잘 못하고 난 많이 듣다 보니까 입으로 흥얼거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흥얼거리면 또 편곡가 작곡가 선생 형님이 이렇게 곡을 써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천재적인 감각이네. 뭐 장구 치는 거 보면 바로바로. 예, 뭐, 그 내공을 여러분들도 알수 있겠죠. 지금은 대세인 박서진이지만은 사실 뭐 처음에는 네. 박서진 이름이 아니었잖아요. 박효빈. 박효빈. 사실 뭐, 신인 가수들, 네. 무명 가수들 활동하기에는 그 무시당하는 경우도 그런 네네. 상황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 있었죠. 몇 번, 그러니까 이런 흔한 거는 노래를 하려고 기다렸다가 아니, 다른 바쁜 선배님이 이렇게 또 먼저 야, 내가 먼저 올라가시거나 할게. 너 뒤로 가. 뭐 이렇게. 네, 그러거나 정말 서러웠던 거는 노래 못하고 얼굴 안 되고 가수 하지 말라 그러던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그때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강남 선생님한테 가서 조금씩 고치기 시작했었죠. 이야. 아니 근데 또 방송에서 아 돈만 벌면 강남 가서 고치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믿더라고요 그거를. 오. 진짜 고친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다 뜯어 고친 줄 알더라고요.
조금은 고쳤어. 네, 눈 두 번 하고. 눈 두 번 하고. 더 귀여워졌어. 근데 심한 건 하지 말고. 네네. 고쳐도 조금만 고쳐. 네네. 조금씩 조금씩 고쳐. 야, 이걸 그 많은 팬들 앞에서 네. 이렇게 시크하게 털어놓는다라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먼저 아시더라고요. 먼저 알아. 네네. 마스크를 썼는데도 알고. 먼저 어쩐지 네. 어쩐지 약간 좀 바뀌긴 바뀌었어. 사실 장구 치는 것도 이상하게 처음에는 본 선배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가수들 질 떨어진다고 가수들 질 떨어진다고 네, 가수 질 낮추지 말라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각설이 나는 거지 가수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고 아이고. 박구윤이는 엿장수 가위 갖고 했어. 엿장수 가위 갖고. 근데 장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조금 어떤 사람들 선입견이 어떤 뭐 무속인들 어떤 그런 거와 그 연계시켜서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 신발까지 치니까 신발까지 정말 치니까. 무속인이 뭐 치는 것 같이 보시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뭐 그런 예. 얘기도 있었어 신 막 오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 솔직하게 사실 그래. 아 그래요? 서진군이 노래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신명 나는데 어떻게? 감사. 신을 몰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만큼 정말로 에너지를 나의 에너지 발산으로 대중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거 네네. 정말로 최고의 와우. 가수 박서진 군이 아니겠습니까? 서진 군이 그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탔다고 하더라고. 17살 때 배를 타가지고 아이고 17살에 네네 1년 정도 탔을 거예요. 배를 타야만 했던 연유가 있나? 일단은 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엄마 아빠가 그 어업을 하고 계셨어요. 아 고기를 잡으러 다니셨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자궁경부암 상기 판정을 받으셔서 아 엄마가 엄마는 힘드셔서 밴일을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혼자 할 수 없고 아이고. 그냥 고등학교는 자퇴를 하고 그래서 아빠와 함께 배를 타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었죠. 엄마의 몫을 일을 하려고 네네. 학교까지 자퇴를 할 정도로 효심이 정말로 지극한 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효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난 생각해.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가수 중에서도 금수저, 은수저, 금수저, 은수저가 흑수저가 있을 수도 네네. 있을 수가 있죠. 네네. 서진구는요 고생할 만큼 고생했어요. 이제 사랑받고 보상 받을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더 사랑을 또 넘쳐나게 서진 군에게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해 줄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할 거야. 무시마라를 제가 부른 동영상을 아들한테 들려줬어요. 네네. 그리고 며칠 후에 서진 군의 동영상을 틀어서 듣는데 네. 아빠가 부르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 왜 그랬더니 음색이 비슷해. 저도 선생님 거 듣고 창법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 창법이나 음색이 네. 비음 콧소리가요 탕탕 튕기는 어떤 네네네. 창법이 비슷한 게 있어. 네네. 그 선생님 노래하는 거 들어봤어. 네네 들었어요. 들어봤어. 비슷한데 이렇게 느꼈었죠.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성격도 내성적이죠. 착하지요. 착하지요. 노래 잘하지요. 얼굴 잘생겼지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쁘게 두 사람의 케미를 이쁘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서진구는 언제부터 노래를 시작하게 됐어? 제가 12살 때, 13살 때 처음 스타킹을 나가고 그때부터 이제 동네 행사를 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년 된 것 같아요. 노래 한 거로만 치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꼭 노래를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또 그 이유 같은 거. 우연히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동네 축제장에 갔었어요. 가다 보니까 행사가 막았대면 MC분들이 이렇게 시간 때우기 위해서 노래 부를 사람 올라오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관객 중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시큰둥 하다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서 노래를 불렀더니 그때가 몇 살이었다?
4학년, 3학년 때. 4학년 때, 초등학생 때. 네네. 불렀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동시에 박수도 엄청 나오고 함성도 나오고 무대 내려갔더니 아주머니가 손잡고 울면서 너무 잘한다고 하시고 어떤 아저씨 분은 껴안아 주시면서 정말 잘한다고 하시고 삼촌포를 빛내는 가수가 되라고 하시고 그때부터 원래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구박만 받다가 그걸로 칭찬을 받으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나도 이게 내 길인가 보다. 박수 받는 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노래를 시작했죠. 거봐요. 칭찬을 하니 네네. 그 칭찬대로 격려가 돼서 그렇게 또 완성된 가수가 바로 박서진 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장구를 그렇게 잘 쳐? 언제부터 장구를 치기 시작한 건데? 한 21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이제 몇 년 됐지? 5년, 4년, 5년 됐고. 네. 짧은 사이에 그런 어떤 테크닉을 그냥 빨리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되니까 죽어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죽어라 연습했다. 네네. 그냥 무조건 시간 만나면 연습을 하고 어쨌든 이거를 춤으로써 놀림을 받으면 안 되니까 네. 난 눈물 난다. 네, 처음에는 이게 질떨어지는 거고 각설이고 뭐 사람들도 비웃고 하니까 그걸 비웃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었어요. 죽어라 했기 때문에 죽어라 해도 안 되는 세상인데 네네. 진짜 예? 박서진 군은 그만큼 또 장구에 대한 어떤 끼도 있었네. 네,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5년 만에 그런 테크닉이 는다라는 것은 네네. 그건 대단한 거죠. 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 그냥 마음으로 그냥 박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짝짝짝짝짝짝. 그 공연하는 거 보면은 뭐 그 근 한 시간 동안을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많이 난 봐왔는데, 네네. 야 보통 체력이 아닌데 저 힘들 텐데, 그래도 어떤 또 안쓰러움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방송에서 그 전국 노래자랑인가 네. 맨 처음에 박서진 군의 처음 발견은 네네. 전국 노래자랑인가 그 박구윤이 맞아요, 그치 네네 구윤 형님이 이렇게 본인 방송 출연하실 때 뒤에서 이렇게 백으로 나무꾼? 네네 나무꾼 나무꾼 할 때 뒤에서 백으로 장구도 쳐주시게 해주시고 원래 대부분 선배님들은 그때 장구는 또 대중화가 안 돼 있었고 맞아. 장구라면 이미지가 좀 안 좋았었는데 본인은 엿장수 가위 하고 네네 네, 근데 아니 엿장수 가위 안 했었죠 그때는 뿐이고구나 진짜 네네 그땐 안 했었는데 어쨌든 무대에 이렇게 장구를 세우면 자기 무대가 질이 떨어질 건을 뻔히 아는데도 후배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선배로서 너무 흔쾌히 아 제가 선배님 노래할 때 네네. 뒤에서 연주를 해도 될까요? 네네 제가 먼저 라고 말씀을 하니? 드렸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장구의 그렇죠. 신이란 별명도 구윤 형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네네 두 사람이 어떤 계기로 만났어? 제가 옛날에 구윤 형님 팬이었었죠 팬카페도 가입하고 정모 때도 찾아가고 서로 마음이 통했네 네네. 그래서 또 내 팬이었던 서진 군을 또 무대로 네네 올려서 또 대중들에게 또 네네. 알려진 계기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네. 박구윤이고 네 그리고 가수를 활동하면 아 나 저 선배님처럼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준 선배님도 박구윤 형님 왜냐면 그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구윤 형님 아 중학교 때인가 구윤 형님 이렇게 모임에 갔었거든요 지방에서 가면 4시간 반 5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정모가 끝나니까 저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내려갈 거 뻔히 아시니까 방까지 송수 잡아주시면서 아이고 그 삼천포에서 네네 삼천포에서 시외 버스를 타고 네네 구윤이를 만나러 팬 클럽 서울 송파에 와가지고 만나고 형님이 방을 잡아주셔가지고 자꾸 편하게 이렇게 내려왔었죠 맞아 박구윤 군이 마음이 따뜻해 보면 네네. 이런 후배를 조금 더 일찍 제가 보듬어주고 사랑주지 못한 그런 어떤 미안함이 진짜 머리를 스칩니다 솔직하게 가요무대 같은 방을 쓰고 있으면서도요 이 친구도 말 수도 없고 저도 말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 녹화하기 전에 한 9시간을 같이 있잖아 네네. 방에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못했어 네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다가가서 더 그냥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오늘 방송의 계기로 이 선배도 잘할게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밀어 예, 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자 송투게더 시청자 여러분들과 답별 네, 우리 찐팬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아이고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생활 거리두기 꼭 하시고 생활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코로나 이겨내셔서 빨리 하루 빨리 코로나가 저리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리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빨리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